네, 안 돼요. 끝났어요. 끝내는 후안이 피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5개월 전에 안 피워요. 좋아요. 좋아요. 약속해요. 자, 앞으로 예? 아버지는 담배 안 피워요. 약속해요. 약속. 이제 몸이 서로 부딪히고 말을 자주 하고 하니까 서로 가족애가 완전히 나타납니다. 앞으로 우리 딸내미 잘해줘요. 네. 좋아요. 월요일 오후. 아빠,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민박 손님이 없는 주중엔 후안 부부가 하는 일은 따로 있다. 잘했어요. 춘천 시내의 한 학원. 부부는 서로 다른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후안은 친구 같은 친근함으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반면 하영 씨는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 덕에 여학생들이 많이 따른다. My friend. 밤 늦게서야 일을 마친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다. 매일 밤 후안은 스페인 가족의 소식을 이메일로 확인한다. 두 달 전 하나뿐인 누나가 낳은 조카들 쌍둥이다. 아니 이 마르타 후안. 누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한참을 티격태격한 끝에 다른 사진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대조한 끝에 결과는 하영씨 승리. 내가 맞았지. 바보예요. 호안 바보예요. 조카도 몰라요. 호안 마르타. 스페인 못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 조카 많이 빈둥거려요. 후안이 아침부터 잔뜩 들떠있다.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한 날. 후안이 정성스레 스파게티를 만들기 시작한다. 어서 오세요, 전한대. 안녕하세요. 막내 처남이 예비 신부를 집으로 초대한 것. 아빠. 어머니 어디 계시지? 감기 걸렸어. 봉씨, 감기 걸렸어. 이건. 새 식구가 생기는 것이 즐겁기만 한 후안. 스파게티와 스페인식 말린 고기로 직접 상을 차렸다. 와, 맛있겠다. 잠시 후 뭔가를 더 가져오는 후안. 바로 고추다. 받은 대로 배풀이다. 우리 집에 얼으면 이거 뭐하니? 고추 한 입에 웃음이 번진 가족들. 4년 전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치렀던 고추 신고식은 가족에게 큰 추억이 됐다. 거짓말. 이렇게 제법 맞사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아침에 먹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근처 찜질방을 찾았다. 찜질을 유독 좋아하는 장인어른 덕에 후안도 요즘 찜질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다. 한증막도 들어가요? 찜질의 백미는 바로 푹푹 찌는 이 한증막. 잘 견디시네요. 따뜻해요? 좋아하세요? 더워요. 10분 있어요. 10분. 10분? 여기 10분 있어요. 예. 예전엔 잠시도 못 있던 한증막에서 이젠 10분 이상 버티는 후안. 전화. 한증막 안에서 사람들과 얘기도 나눌 만큼 여유가 생겼다. 미안해요. 찜질방엔 후안의 호기심을 끄는 것이 많다. 아버지 이렇게 해요. 어떨까요? 이렇게 네. 종을 좀더 매달아가지고 네. 힘들어요? 괜찮아. 설마.
땀을 식히는 동안 이번엔 장인어른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음료수 사줘야 돼요. 음료수. 아니요, 어머니 매실 아주 좋아요. 결국 어머니가 가져온 매실 주스로 목을 축이는 가족들. 음료수 살 돈으로 대신 산 삶은 계란. 서희와 장인이 번갈아 계란을 깨는 사이 가족들의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돌머리 넣어요. 이렇게 넣어. Ella y yo vivimos, somos un matrimonio y tanto tengo que aprender la cultura ella por mi parte española como yo por mi parte aprender la cultura coreana. 봄맞이 대청소가 있는 날 마당에선 후안에게서 제법 한국 아저씨 티가 난다. 발을 걷고 맨발로 이불을 밟으면서 그는 한국의 봄을 또 한 번 느낀다. 아, 하지 말라고. 한 번. 뜨거워. 아내의 나라를 알고 아내의 가족을 알기 위해 무작정 시작했던 후안의 처가살이. 몸으로 부딪히고 땀 흘리며 가까워진 자리. 후안의 처갓집엔 오늘따라 봄 햇살이 더 포근하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요? 많은 여성들의 이상형을 찾았어요. 아. 예, 나한테는 멋진 남자, 또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들 같은 사위가 이상형이잖아요. 바로 여기 계시네요. 장인어른 인정하세요, 그거? 예, 사실 우리 아들은 청소하러 가면 좀 뺀질뺀질해요. 아. 그런데 어디 가서도 이 청소할 시간만 딱 되면은 뭐 아주 칼같이 딱 와가지고 청소 먼저 자기가 팔 걷어 붙여가지고 청소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사실 내 생각엔 지금은 아들보다 낫죠. 사실 저도 집에 있으면서 장인어른이 청소 좀 해라면 꼭 합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얼마나 했었어요 저도. 그나저나 민박집 손님도 직접 이렇게 운전해서 모셔오고 전직 그 호텔 지배인답게 아주 프로 같아요. 예, 뭔 거 차 있어요? 그러면 운전면허 없어요? 예. 예, 아버지 말해서 운전면허 할 거예요. 그 운전면허도 그 우리나라에 자기는 스페인에서는 2종이었는데 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애들 픽업하려 그러니까 일종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전면허도 뭐 연수 받지도 않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따가왔어요. 예. 아, 네. 자랑 시작되셨습니다. 네. 예심씨 남편도 그랬다면서요. 우리 남편도 터키에서 살 때 우리 아버지 집 지붕 만들 때 네. 옆에서 점수 달라고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 몰라서. 네, 또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요. 네. 우리 후안 씨가 6살 연하잖아요. 그렇죠. 화영 씨랑 처음 만났을 때 나이 가지고도 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 없었나요, 화영 씨? 네, 친구들이 다 제 나이로 안 보고 다 어리다고 어디 나가면 항상 나이 속이라고 해서 처음 만난 날 그냥 엉겹결에 나도 한 게 이제 이 친구가 그때 24살이었고 또 저도 24살이 됐었는데 그때 정확히 몇 살이셨어요? 그때 30 6살 줄인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 저희 반 친구 다 부르고 파티를 열었는데 이제 스페인 사람 혼자 그때 알고 있어서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왔는데 주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 저희 외국 사람 다 있어도 스페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예, 후앙이 그때 이제 도와줬죠. 근데 제 여권, 학생증 뭐 다 보면서 예, 그냥 그때 나이가 그냥 확 드러났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근데 나이 많아도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사랑에 뭐 국적도 뭐 나라도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한국에 와서 이 한국 가족들과 새로운 사랑을 느끼는 건 좋지만 스페인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 좀 정이 좀 그리울 것 같기도 한데. 조감 뭐 받고 싶어요. 할아버니 뭐 받고 싶어요. 그러면 가고 싶어요. 사실 후안 씨가 한국에 온 사이에 스페인 가족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페인 말라가에 다녀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